안녕하세요. 제가 일하는 JK 후배예요. 지훈 선배 어머니 찾았다는 얘기 듣고 왔어요. 사표 냈다며. 혹시 올케일 도우려고 그러는 거야? 선배. 무슨 생각인 건지 모르겠지만 엄마하고 올케 싸움 공정한 게임이 안될 거야. 그러니까 사표 냈다는 말 귀뜸으로 들었어? 그쪽 일에 관심 끊었다고 몇 번이나 얘기해 믿겠냐? 우리 엄마 이번에 올케 명질 완전히 끊어놓을 작정이셔. 선배가 뭘 들고 와도 이번엔 힘들 거라고. 당사자인 한 변은 뭐 하고 있어? 지금 어떤 사태인지 알긴 하는 거야? 지훈이 이 상황에서 빠져있는 게 오히려 좋아요. 같이 붙어 있어봤자 어머니한테 휘말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카드가 약해 보이세요? 약하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지금. 내가 안을 위험 부담이 너무 커지고 있단 얘기야. 정안 되면 맞불을 놓는 겁니다. 맞불이라니? 김말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니, 어떤 사람이었어요? 글쎄, 배달하고 받아온 우유 한 병. 너한테 아낌없이 넘기던 아이. 곰돌이 만들어 판 돈으로 너한테 막대 사탕을 사주던 아이. 그러면 안 되겠네. 사람을 착해가지고 좋은 것만 늘어놓고. 어쩌면 마리가 제일 힘든지도 몰라, 지훈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용서가 돼요, 엄마는? 용서가 아니라 믿는 거야. 널 볼 때마다 고통스러웠을 텐데 마린 끝까지 널 지켰어. 그만하면 충분히 증명한 거야. 널 얼마나 아끼는지. 이젠 네가 말을 좀 지켜주렴. 믿는 게 쉬울까요? 지키는 게더 쉬울까요? 안 믿는 사람을 어떻게 지켜? 믿어야 지킬 수 있는 거야.